아, 좋아. 어우. 탁월해.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.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.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. 반짝이던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.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못 잊을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.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.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.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. 반짝이던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났네. 내 마음 외로워질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못 잊을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전해주던 그 소녀.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.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. 반짝이던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.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고음이 잘 올라가죠? 끈끈하게 여의도 단발머리 여기 다시 왔습니다. 네. 왜 이 노래를 이렇게 배치했나 했더니 현진영 씨 노래가 막 긁어내요. 근데 문구 씨 노래가 그걸 또 싹 배출시키네. 그래서 기가 막. 오늘 겁니다. 즐거우니까 한 두 시간 하죠. 네. 그러게요. 네. 저희 같아도 그런데 아무튼. 네. 아니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고음으로 단발머리 막 불러주신 조문근 씨의 신바람은 뭐예요? 그러게. 저는 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 제가 거리 공연부터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팬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. 근데 이제. 저희가 거리 공연 하다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팁박스 같은 걸 이렇게 하나씩 놓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노숙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담배를 두 개 피 이렇게 놓으시면서 이게 내가 가진 전부인데 노래 잘 들었어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전 재산을 저한테 주신 그러니까. 건데 그거를 제가 이제 받아보면서
아, 노래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거리에서 만났던 팬분 중에 한 분은 그 노래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그때 당시 그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셨어요. 아, 그래요?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슈퍼스타 K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아, 예.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신바람 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.